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조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게 됐죠. 제가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하고 난 뒤에 목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영상을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모이킹 업무 근무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취업준비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예전에 관련된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한 3년 정도 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하고 좀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경험을 또 베이스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면 이제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 이상은 모이킹 업무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좀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좀 자율적인 그런 어떤 취약점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베이스로 보통 많이 학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해킹을 하다 보면 좀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킹 쪽으로 많이 좀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도 조금 고민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이 굉장히 롱으로 뭐할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근무 같은 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비상주, 크게는 이제 비상주 개념이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상주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간이냐 아니면은 이제 중단기, 중기간, 뭐 이렇게 중장기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으로 저희가 또 상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중에서 이제 나는 모이킹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제 원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좀 근무형태를 좀 원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회사,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형태도 있고요. 뭐 작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 형태들에 대한 좀 자율성을 좀 주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주라고 하는 이런 모이킹도 있고 비상주가 있는데, 비상주 인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재택근무 형태로 합니다. 물론 이제 재택근무 형태를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발전을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옆에서 뭔가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또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그냥 근무 형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취업한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본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사에서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고객사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주나 뭐 상주나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게 되는 것인데, 보통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보통 이제 비상주 같은 거는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2주 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도메인들이 고객사가 진행을 이제 고객사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객사가 제안한 것들이 뭐 도메인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뭐한달 정도 조금 긴 기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이킹에서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들은 상당히 좀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한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할그 보고서들도 형태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2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상세 보고서, DOC 파일이나 이제 워드 파일이죠. 그래서 워드 파일로 이제 상세 보고서 정도. 근데 한달 정도는 이제 PPT 작업까지 해야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뭐 짧다고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투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2명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왜 2명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냐면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 명이 투입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제 작은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좀 단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도메인들을 한 두세 개 정도 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두명 정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명한 명이 다좀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A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되게 점검을 잘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B 항목에 대해서 되게 점검을 되게 잘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점검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고 뭐한 2, 30개 정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혹시나 빼먹은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명 정도 이제 구성하게 돼요. 보통 이제 선임하고 이제 후임이겠죠. 당연히요. 누가 먼저 들어왔든 아무튼 선임, 아니 직급이 좀 다르든 보통 이제 직급을 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선임하고 후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상주라고 해가지고 꼭 이런 기간들을 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이라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달한달 이제 어떤 대상들이 달라진다거나 2주마다 좀 대상들이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계열사를 아니면 이제 총 우리가 전수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들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주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옛날에 이제 비상주, 제가 이제 모의킹 컨설턴트 할 때도 이제 비상주가 좀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굳이 내가 그 고객사를 찾아갈 이유가 있겠냐?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대외 서비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페이지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어디에서나 이제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에서도 그냥 고객사 대상으로 내가 점검을 하고 IP만 이제 우리가 방화벽에서 풀어주게 되면은 언제든지 점검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비상주로 하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꼭그한 개의 그런 고객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객사도 이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좀 장애들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상주로 좀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객사가 옆에서 바로바로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파견도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고객사에 들어가는 거, 이제 고객사에서 점검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상주 아니면 파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기준으로 가서 이제 단기간 저희가 똑같이 진행을 해요. 단지 옆에 고객사 고객이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뭐 계정들 혹시 필요하면은 뭐 계정 주세요라고 바로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IP가 좀 차단이 됐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IP 좀 이렇게 바이패스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청도 할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고객사가 이제 모의해킹을 업무도 포함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장기간 같은 경우는 뭐한세 달, 뭐한달 이상에서 이제 세달 이내 정도의 중장기간을 이제 고객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부 모의해킹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진행하는 외부 대외적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내부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화벽 안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화벽 쪽에 대해서는 앞에서 차단한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들도 여러 가지 이제 포트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 모의해킹을 진행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외 서비스만큼 그렇게 많이 점검을 한다거나 이제 뭐 패치가 원활하게 된다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기간들이 좀 당연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한세달 정도 이내에 그렇게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간 같은 경우는 뭐한 6개월 이상, 뭐그 다음에 뭐한 3개, 3개인 게 3개월 이상 정도부터인데, 보통 이제 1년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부터 이제 뭐한 1년 정도까지 쭉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년 매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객사 옆에 계속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 본사는 저쪽에 이제 분당에 있는데, 실제 나는 저기에 이제 종로 쪽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종로 쪽으로 이제 출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사가 본사가 이제 분당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당 쪽에 보면은 이제 뭐 출퇴근으로 한 10분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종무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상주 그게 고객사 쪽으로 가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젝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국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집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불만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그 미리 그 회사에서 어떤 형태들이 맞냐 아니면 이제 좀 나는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업무 형태들이 좀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라도 이제 의견들을 제시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보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근무 형태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회사에서 그 회사를 했을 때좀 가까운 데로 뭐 가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스러워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주간에 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뭐 이렇게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본사에서 하면은 또 이것도 괜찮은데 출장을 가서까지도 그렇게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어렵죠. 뭔가가 이제 또막 섞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근무 형태들을 미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